미리 보는 조선일보입니다. 차는 경기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올해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중대형 고급차가 대세라고 합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소형차가 줄을 이어온 것과는 정말 천양지차입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이 서울 동작구 신년회에서 시장 선거를 놓고 뼈있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박 시장이 요즘 서울시장 선거에 언론의 관심이 많은데 정 의원이 자신보다는 축구 하나는 잘한다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정 의원은 본인이 서울시장에 안 나간다고 너무 안심하지 말라고 받았다고 하네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비밀 연애에 동거녀 트리에르 마일레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퍼스트레이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면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재 자리를 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올랑드가 결별을 선언하면 그녀는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엘리제 궁에서 곧장 짐을 싸야 하는데요. 다음 달 올랑드의 방미 동행 여부도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내일 아침 확인하시죠.